천연식초가요, 그 효능에 대한 연구로 무려 3회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노벨상을 수상한 건강식입니다. 뭐 특히 주목해야 할 노벨상을 수상한 이유 중에 한스 크레이브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100mg의 식초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남성은 10년, 여성은 12년 더 장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효소가 신체 내에서 부족해지면 세포들은 활동을 멈춘다. 그러면 자신들이 만든 독소를 내보내지 못해서 머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암 환자의 체액을 분석해보면 효소가 부족하고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 저산소, 저체중, 효소까지 부족한 거죠. 암 환자분들. 뭐, 암 환자뿐만 아니라 병을 앓는 모든 분들은 다 저산소, 그 다음에 저체온, 그리고 저효소가 되겠죠. 천연식초 섭취는 암의 예방접종과 같다. 식초를 많이 섭취하면 암이 되는 비율이 반으로 줄어들어서, 반으로 줄어든다가 중요하죠. 특히 신장암, 간암, 위암, 대장암, 췌장암 같은 이런 좀 힘든 암들, 소화기암에 효과적이다. 소화기암, 특히 소화기암에 효과적이다. 너무 중요하네요. 유기산이 약간만 결핍되어도 몸의 면역력은 급격히 줄어드는데 매일 천연식초를 섭취하면 적혈구의 글루타치온 농도가 50%나 증가한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노인의 백혈구를 생화학적으로 젊게 한다. 70대 노인들이 매일 천연식초를 100mg 섭취한 결과 젊었을 때와 백혈구 수가 비슷해졌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백혈구가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내 면역세포, 우리 면역을 관장하죠. 식초의 그 훌륭한 효과에 대해서 우리 아홉 가지로 정리하셨는데, 첫 번째, 암에 대한 면역력을 높인다. 두 번째, 밀 누룰 속 펩티드가 간장을 보호한다. 세 번째, 영양분 흡수를 돕는다. 네 번째, 잉여 영양소를 분해해 비만을 막는다. 다섯 번째, 장을 깨끗하게 한다. 여섯 번째, 혈압을 낮추고 동맥경화를 예방한다. 일곱 번째, 우리 몸의 독소를 내보내고 순환시킨다. 여덟 번째, 백혈구의 면역 기능을 높인다. 아홉 번째, 자연살균 방부 해독 작용을 한다. 네, 이렇게 좋은데 안 먹을 이유가 있나요? 만일 식초가 산삼같이 희귀하다면 식초 한 병에 산삼 만 뿌리 이상의 값어치가 있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뵙게돼서 반갑습니다. 오직 건강만 생각하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오늘도 책의 핵심 내용만 쏙 빼가지고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책 제목은요, 천연식초로 100년 살기. 지은이는 구관모 선생님이시고요. 펴낸 곳은 국일미디어입니다. 국일미디어 역시 굉장히 건강에 관련해서 양서를 많이 배출하는 데죠. 특히 요즘은 뭐 맨발 걷기 열풍을 일으켰던, 네, 박동창 선생님께서 지으셨던 맨발 걷기, 예, 거기에 대해서도, 예, 국일미디어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러면 잠시 구관모 선생님 최근에 나온 기사는 없고 2014년 나온 기사가 있던데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이 구관모 선생님이시고요. 네, 25년 동안, 지금 이제 요보다 10년 더 지났으니까 35년 동안, 네, 식초에 대해서 매달려갖고 연구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굉장히 재밌게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요. 요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그냥, 예,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분 건강법이 또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이 식초 말고도 재밌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첫째, 아침을 먹지 말고 생수를 두 잔 드세요. 생수를 두 잔 드시고요. 생수는 자연수를 말하지 정수기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자연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로는 점심은 현미 발효식을 하세요. 현미 발효식인데 곡물 64%, 육류 12%, 채소 과일 23%를 먹어야 해요. 이는 앞니 8개, 송곳니 4개, 어금니 20개의 비율과 같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좀 재밌네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그게 재밌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곡물, 예, 64%, 육류 12%, 채소 과일 24%. 예, 이렇게 드시면 좀 건강식이죠? 네. 저녁도 간단히 먹어야 하고요. 네, 소화도 잘 안 되니까요. 그리고 식후에는 식초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망고의 진리죠. 산에 가서 운동하면서 산소를 마시세요. 이것만큼 뭐 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다시 이제 책의 내용으로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식초가요, 그 효능에 대한 연구로 무려 3회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노벨상을 수상한 건강식입니다. 뭐 평화상 이런 게 아니고 다 의학상 쪽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노벨상을 수상한 이유 중에 한스 크레이브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100mg의 식초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남성은 10년, 여성은 12년 더 장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루에 100mg이면 이 100mg을 또 옛날에 제가 AI로 했을 때도 이게 좋아 반응이 좋아서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러면 식초 100mg을 어떻게 재냐? 그냥 100ml라고 보시면 돼요. 100ml. 100ml가 많은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이걸 하루 종일 드시는 건데 이게 뭐가 많습니까? 예를 들어 500ml 그 잔에 500ml나 혹은 1L 텀블러 있잖아요. 뭐 플라스틱 병도 있고 텀블러도 있는데 거기 500ml면은 5분의 1이고 1000mg짜리면 1000ml면 뭐 거기서 10분의 1인데 거기 섞어 갖고 하루 종일 드시는 거예요. 이건 뭐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저자의 양력 역시 특이합니다. 이분도 한때는 각종 염증과 간경변에 시달리면서 삶의 희망을 놓았던 환자였는데 그 유명한 선생님을 만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강의 듣고 나서 바로 이렇게 실천하신 거예요. 그런 그를 병마에서 살려준 것이 바로 천연식초였다고 합니다. 이후 전통 방식으로 제조하는 30년 경력의 식초 명장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 몸의 질병과 노화를 막는 천연식초의 치료 효과에 대한 과학적 원리를 잘 설명합니다. 뜬구는 잡는 소리가 아니고 주먹으로 담뚫는 그런 이상한 소리가 아니고 과학적으로 잘 설명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정말 훌륭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30년 넘게 연구한 천연식초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법과 천연식초 명장인 저자만이 특허받은 식초 제조법까지 뒤에 다 공개해 놓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책에서 공개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건 뭐하고 하면 책을 한번 사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미에는 건강한 삶을 위한 9가지 제안이 있는데요. 아, 이거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므로 이건 제가 따로 2부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말부터 한번 볼까요? 질병의 공포로부터 해방시키는 천연식초. 세계 이름난 전수초를 돌면서 건강과 장수를 연구한 학자들이 일치된 견해는 뭐죠? 예, 저칼로리 곡체 그리고 발효효소가 건강의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거 외에는 사실 없죠. 물론 건강이 저 운동해야 되겠고요. 효소는 인체 내에서 많은 일을 한다. 효소뿐만 아니라 조효소까지 모두 많은 일을 하죠. 간에서 활동하며 인체라는 대형 공장을 움직이기도 하고 대뇌 측두엽에서 활동하며 신경신호를 만드는 전력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효소가 신체 내에서 부족해지면 세포들은 활동을 멈춘다. 그러면 자신들이 만든 독소를 내보내지 못해서 머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암 환자의 체액을 분석해보면 효소가 부족하고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 저산소, 저체중, 효소까지 부족한 거죠. 암 환자분들. 암 환자뿐만 아니라 병을 앓는 모든 분들은 다 저산소, 그 다음에 저체온 그리고 저효소가 되겠죠. 나는 이 책을 통해 30년 넘 연구에서 얻은 천연식초로 100년을 사는 구체적인 실행법을 알리려고 한다. 발면 특허를 획득한 현미성형식초부터 쭉 있더라고요. 이거 진짜 제조법까지 다 공개됐으니까 한번 보셔도 좋고요. 건강하게 삶을 영위하는 방법까지 다 붙여놓았습니다. 아무쪼록 이 글을 읽는 독자 저희가 부디 천연식초로 100년 사기를 적극 실천해서 100세 이상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바라버립니다. 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도 100세 이상 건강하게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장수하는 건 소용이 없죠. 건강하게입니다. 효소 부족이 노화의 주범이라는 챕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최대 수명은 원래 150살로 프로그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요거 재밌어요. 한번 볼까요? 인간의 수명은 얼마나 될까? 종을 막론하고 동물의 전체 수명은 그 동물의 성장기간의 5배가량을 차지한다고 한다. 쥐는 2개월 성장하니까 수명이 10개월이고 소는 3년간 성장하니까 3, 5, 15, 15년이고 사람은 25년에서 30년 성장하니까 곱하기 5하면 125살에서 150살이다. 이거 이분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죠. 네. 최소한 100세 이상 살아야 평균 수명이 되는 것이다. 그럼 지금 80대 돌아가시면요. 아, 청춘에 요절하는 거잖아요. 네, 청춘에 요절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자, 노화의 주범 활성산소. 이거 다 알지만은 이것도 재밌어요. 한번 볼까요? 노화는 활성산소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 양방과 한방, 동서를 불문하고 건강 장수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다. 이게 이제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고 유명한 데서 그 1991년에 발표한 건데 그 이후로 이게 무너지지가 않았습니다. 그죠? 지금 뭐 35년 정도 지났나요? 지금 무너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 활성산소 잡으려고 지금 다 애를 쓰고 모든 의학계 초점은 이걸로 잡혀있죠. 그죠? 활성산소가 인체의 발전소에 해당하는 미토콘드리아의 연소활동을 방해함으로써 우리가 활동하고 체온을 유지하고 있는 에너지를 충분히 생산할 수 없게 한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세포들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해주지 못함으로써 세포 복제가 멈추어 빨리 늦고 죽음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전제조건을 보았을 때 불로 장수에 이르기 위해서는 인체 내에 활성산소를 줄일 특별한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면 건강한 세포를 계속적으로 생산해내서 노화를 막을 수 있으며 장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는 체내 효소를 집중을 했기 때문에 식초를 보시게 된 거죠. 그래서 중요한 체내 효소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효소는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체내 환경을 정비해준다. 체액을 약알카리성으로 만들고 이물질을 제거하며 장내 세균의 균형을 유지한다. 또 소화를 촉진하여 병영군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준다. 네. 체내 환경을 정비해주는 거죠. 두 번째는 항염증 작용을 한다. 백혈구를 운반해가지고 백혈구의 활동을 도와가지고 병영군을 죽여버린다. 상처에 본 세포를 재생하는 데 도움을 주며 염증을 가라앉힌다. 세 번째는 항균 작용. 백혈구의 식균 작용을 돕는 동시에 효소 자체도 항균 작용을 해서 병원군을 죽이고 세포의 생성을 촉진한다. 또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한다. 넷째는 분해 작용. 병이 생긴 장소에 혈관 안에 쌓인 고름이나 독소를 분해하고 배설하여 우리 몸을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려 놓는다. 효소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네요. 그죠? 다섯째, 혈액 정화 작용을 한다. 혈액 속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고 염증 등의 독성을 분해해 배출한다. 산성화된 체액에 혈중 콜레스테롤을 분해해가지고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역할 또는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너무 좋네요. 그죠? 여섯째, 세포를 부활시킨다. 세포의 신진대사를 도와서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하게 하고 상처받은 세포의 생성을 도와준다. 효소가 모든 세포에 촉매작용을 할 때는 하나하나가 분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체 효소가 일제히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효소를 통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가지, 세 가지가 있네요. 첫째, 효소를 소모하는 과음, 과식. 이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과음, 과식, 과로. 만병의 근원이죠. 과음, 과식, 과로. 그 다음에 둘째는 약이나 주사를 절제하고 가공식품을 섭취하지 않는다. 셋째, 효소가 풍부한 발효음식 섭취로 체내 효소를 끊임없이 보충한다. 정말 이렇게 살면 뭐 예, 100세까지, 100세 넘어서도 끝도 없죠? 자, 다음에 중요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남성은 10년, 여성은 10년 더 살 수 있다. 위에서도 말했죠? 첫 번째가 암에 대한 면역력을 높인다. 장수하기 위해서는 암과 같은 성인병을 예방해야 되죠? 우리가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80세 이후로 고령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은 암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자연사로 돌아가신 분들도 우리가 부검을 해보면 다 암세포가 이미 퍼져 있는 거죠. 그건 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천연식초 섭취는 암의 예방접종과 같다. 좋은 말입니다. 천연식초 섭취는 암의 예방접종과 같다. 우리 맨날 예방접종 맞으셔야 됩니다. 주사 맞으면 아프잖아요. 천연식초 100mg만 먹으면 남자는 10년, 여자는 12년 더 산다는데 그거 못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뭐 나가서 운동하라는 것도 아니고 힘들게. 식초를 많이 섭취하면 암이 되는 비율이 반으로 줄어들어서 반으로 줄어든다가 중요하죠. 특히 신장암, 간암, 위암, 대장암, 췌장암 같은 이런 좀 힘든 암들 소화기 암에 효과적이다. 소화기 암, 특히 소화기 암에 효과적이다. 너무 중요하네요. 이것도 뭐 계속 봤지만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한 건 계속 봐야죠. 복습, 예, 중요하죠. 노벨상 수상한 식초 연구가 한스 아돌프 크레이브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100mg의 천연 식초를 매일 섭취합니다. 매일, 강조 매일 섭취하면 100mg, 아까 말했죠? 100mg, 100ml 똑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대충 평균 수준보다 남자는 10년, 여자는 12년 더 장수하기가 가능하다. 게다가 하루에 100mg의 천연 식초면 암을 예방하는데 충분하다. 네. 두 번째, 밀 누룩 속 펩티드가 간장을 보호한다.
식초의 재료가 되는 누룩은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그 대표적인 게 펩티드다. 연구 결과 청주에 포함되어 있는 펩티드는 몸의 세포를 강화하고 특히 약한 간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간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저 같은 경우 간장이 지나치게 손상된 사람에게는 전통식초는 구원할 만한 식품이다. 세 번째, 영양분 흡수를 돕는다. 식초가 지닌 또 하나의 장점은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이 풍부한 식품과 함께 먹으면 영양소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요즘 뭐 이유진 박사님의 그 암 식품에 대해서 제 채널에서 많이 지금 채널이 좋아서 여쭤보시는데 특히 커큐민은 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흡수율이 좀 떨어진다고. 예, 커큐민 드시면서 뭘 먹으면 되나요? 천연식초 같이 드시면 돼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식품이잖아요. 식품. 뭐 전문 의약품도 아니고 일반 의약품도 아니고 식품인데 식품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플라시보 효과도 물론 상당하지만 그 식품을 갖다 홀푸드로 먹으면서 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인지 꼭 커큐민 성분만 먹을 것도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드시면 건강은 습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꾸준히 드시면 그거 뭐 체내 흡수율과 상관없이 이유준 박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강의에서 뭐 흡수율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드시라고 그럼 좋다고 네.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다가 우리가 천연식초까지 커큐민의 흡수율이 걱정이 되시면 요거 드시면 되겠죠? 식초까지 천연식초 드시면 됩니다. 영양분의 체내 흡수를 돕고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촉매 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초조림으로 야채를 보존하면 비타민C가 파괴되지 않는다. 식초는 비타민C 등의 야채 성분뿐만 아니라 미역이나 다시마 등 해조류에 함유된 칼슘, 철분 등 미네랄의 흡수도 촉진한다. 미역무침, 아유 맛있겠네요. 미역무침을 할 때 식초를 듬뿍 뿌리면 해조류 성분이 상승 효과를 일으켜 좋은 영양소를 몸에 공급한다. 식초의 효능 네 번째, 인경 영양소를 분해해 비만을 막는다. 음식물을 과잉 섭취하면 당분이나 글리코겐이 지방으로 변해 몸에 축적되는데 이는 비만과 고지혈증의 주요 원인이 된다. 식초에는 몸속의 영양소 소비를 촉진하는 기능이 있어서 과잉 당분이나 글리코겐을 연소시킨다. 또한 식초 속에는 지방화합물의 합성을 방지하는 성분이 들어있다. 이것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서 몸속의 노폐물을 배출하고 지방분해를 촉진시켜 비만을 방지한다. 다섯 번째, 장을 깨끗하게 한다.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균을 유익균이라고 하죠. 그 중에 장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젖산균이라고 합니다. 장 안에는 나쁜 균이 있는데 이것은 강력한 발암물질을 만들어내죠. 젖산균은 이러한 나쁜 물질을 해독합니다. 천연식초는 그 자체로 소화효소이며 장 기능을 좋게 하는 젖산균의 제왕이다라고 이렇게 기술해 주셨네요. 장 안에 대장균을 비롯해서 유해세균을 죽여서 변비를 예방하고 장 환경을 개선해서 변비나 치질 등에도 효과가 뛰어나다. 장이 깨끗해지면 암은 물론이고 그 밖에 병용군에도 쉽게 감염되지 않는다. 다음 여섯 번째, 혈압을 낮추고 동맥경화를 예방한다. 식초에 들어있는 유기산은 신체 내 악성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순성 콜레스테롤을 늘린다. 또한 식초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혈액을 진득진득하지 않게 해서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관을 보호하여 동맥경화를 예방한다. 하루에 식초 한 잔을 먹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최대 혈압이 11mm 머큐리 또 최소 혈압이 6 정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식초는 염분을 배설하는 역할도 한다. 음식을 조리할 때 식초를 곁들이면 염분을 억제해서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일곱 번째, 우리 몸의 독소를 내보내고 순환시킨다. 지나치게 신경을 쓰거나 운동을 많이 하면 에너지가 소비되면서 젖산이 발생한다. 이때 식초 같은 유기산을 섭취하면 젖산을 인체의 무해한 물과 탄산가스로 분해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몸의 피로를 빨리 해소한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운동할 때는 비타민C 미리 챙겨 먹고 또 운동 중간에는 또 물을 좀 많이 먹게 되잖아요. 뭐 유산소를 하든 뭘 하든 먹게 되는데 그때는 항상 식초 여기다 100ml, 100ml 해가지고 500에다가 타서 물기 계속 물을 갖다 계속 타서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젖산도 빨리 분해돼가지고 네, 운동할 때 젖산도 빨리 돌려보내죠. 또한 식초 속 구연산, 네, 구연산 이거 중요하죠. 네.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여 몸속에 낡은 물질을 남아있지 못하게 한다. 구연산은 유기산의 일종으로 우리 몸의 산소 이용률을 높여주는데 필요한 성분 중 하나다. 그리고 한스 크레이버 박사님이 구연산 연구로 노벨상을 받으신 거예요. 그죠? 따라서 식초는 간 기능 저하로 해독되지 않고 몸 안에 쌓이는 각종 유해 물질을 없애는데도 도움이 된다. 여덟 번째, 백혈구의 면역 기능을 높인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적과 싸우기 위해 우리 몸은 림프라고 불리는 백혈구의 소집력을 내린다. 매일 100mg의 천연식초를 섭취하면 림프구를 많이 만들 수 있다. 식초가 바이러스에 대한 항생물질과 같은 작용을 하는 것이다. 더욱이 식초는 면역 기능에 필요한 항산화제 글루타치온의 체내 수치를 끌어올린다. 유기산이 약간만 결핍되어도 몸의 면역력은 급격히 줄어드는데 매일 천연식초를 섭취하면 적혈구의 글루타치온 농도가 50%나 증가한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노인의 백혈구를 생화학적으로 젊게 한다. 야, 이 백혈구를 젊게 한다는 거 이거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물론 옛날 읽었지만 그때도 신기했는데 지금도 또 보니까 신기하네요. 그래서 70대 노인들이 매일 천연식초를 100mg 섭취한 결과 젊었을 때와 백혈구 수가 비슷해졌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70대 노인분들에게 매일 천연식초를 100mg 섭취한 결과 젊었을 때의 백혈구 수치와 비슷해졌답니다. 이 백혈구가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내 면역세포, 우리 면역을 관장하죠. 이거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하루 100mg이면 됩니다. 100ml하고 똑같다고 계속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질문하신 분들이 계셔서. 천연식초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위벽을 손상시키지 않고 살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초를 갖다가 좀 맛이 시니까 위 괜찮나요? 위가 약한데 괜찮나요? 위에 약한 사람들 드시라는 겁니다. 이분은.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복에 먹어도 되나 그러는데 저는 공복에는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면요. 물론 좋지만은 아침에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영양분을 빨리 섭취하는 건 좋지만 일단 아침에는 그냥 진짜 생수, 예. 뭐 정수든 생수든 물, 미지근한 물, 예. 음양탕이라고도 하죠. 뭐 먼저 음양탕 아시죠? 음양탕은 뭐 이렇게 뜨거운 물 먼저 꼭 그 순서가 있답니다. 아시죠? 뜨거운 물 먼저 받고 또 그다음에 차가운 물 미지근한 물 받아서 이렇게 싹 이렇게 흔들어서 드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드시는 게 좋지 아침부터 너무 미네랄이 들어갔거나 뭐 소금 혹은 뭐 비타민 일어나자마자 먹는 거는 안 좋은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뭐 젊을 때나 모르겠지만 뛸 수도 없고 일어나갖고 좀 워밍업도 하고 그죠? 이러다가 뭐 걷거나 뛰어야지 일어나자마자 바로 뭐 막 걷고 뛰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신체 같은 경우도 일어나자마자 그냥 물, 밤새 수분이 많이 빠져나니까 수분만 보충해주면 되지. 거기다가 뭐 몸에 좋다고 바로 막 빈속에 뭐 비타민 C 먹고 뭐 천연식초 먹고 이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신장이 받아들이지 못할 거 아닙니까? 신장이.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그냥 진짜 끝장이죠. 한번 망가지면 그냥 되돌아오질 않습니다. 한번 삐지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끝납니다. 신장은. 그래서 신장 기능도 일어나고 좀 물 같은 거 신장에서 굳이 걸러낼 필요 없는 그런 물 같은 거 생수를 드셔주시고 맹물을 드셔주시고 해야 신장도 아 이제 우리 주인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활동하려고 하는구나 나도 이제 활동 준비해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일어나자마자 미네랄 좋다고 뭐 소금 뭐 먹고 뭐 비타민 먹고 뭐 예, 식초 먹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잔소리가 길었는데 제가 뭐 아 저보다 훨씬 다들 전문가세요. 예, 댓글 다시는 거 보면 아, 내가 감히 여기서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전문가들 많으시고 실제로 의사 선생님도 많이 제 보고 장수 전문가들도 많이 보십니다. 그룹뿐만 아니라 요새 인터넷에서 이렇게 건강 채널 예, 많이 있어서 많이 보시죠. 저는 그냥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께 또 모르는 것도 알려드리지만 건강은 몰라서 못 지키는 게 아니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제 방송 들으면서 상기시키고 다시 아 그래 해봐야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아홉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자연 살균, 방부, 해독 작용을 한다. 식초에는 부패균을 없애는 기능이 있다. 소금이나 간장보다 살균력이 뛰어난데 그 중에서도 식중독균, 장티푸스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어서 식중독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여름철 도시락에 식초를 약간 뿌려두면 쉽게 시지 않는다. 또 이런 식초의 기능을 활용하여 초밥 등 여러 요리가 개발되기도 했다. 우리나라 전통 음식들은 냉장고 없었으니까 보통 다 식초 그리고 소금 이런 걸 뿌리면서 우리가 부패를 막았었죠. 그러니까 사람도 식초 소금을 적당하게 먹어주면 부패 안 썩죠. 네. 식초는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해주기도 하지만 몸에 침입한 병균을 물리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천연 식초를 섭취한 몸의 변화라는 챕터 한번 보겠습니다. 천연 식초는 그 효능에 대한 연구로 3회나 노벨상을 수상한 건강식품이다. 처음 노벨상을 수상한 것은 1945년인데요. 핀란드의 아르투리 비르타넨 박사님, 발음이 좀 힘듭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소화 흡수하여 에너지를 만드는 것은 식초 속에 함된 그 초산이 주동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서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고요. 그 다음은 1953년에 한스 크레이버 박사님과 미국의 프리츠 리프먼 박사님께서 식초 속에 함유된 구연산 성분이 산소 이용률을 높여가지고 젖산의 발생을 억제한다는 연구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노벨 화학상, 두 번째는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연산 효과가 좋기 때문에 운동을 하거나 할 때 계속 드셔주셔야죠. 마지막은 1964년입니다. 미국의 콘나트 블로 박사와 독일의 페오드르 리넨 박사가 식초 속에 함유된 초산 성분이 현대 문명병의 원인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부신피질 호르몬을 만들어준다고 발표하여 갖고 노벨 또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노벨 생리의학상이 두 번이고 노벨 화학상을 한번 받았습니다. 자, 그럼 구연산이 노화의 원인인 젖산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연구 중에서 자세히 소개할 것은 두 번째인 크레이브 박사와 리프먼 박사의 연구다.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을 해서 몸이 피로하거나 약이나 주사, 술, 담배, 가공식품 등으로 장기에 부담을 주면 노화를 앞당기는 젖산이 생긴다. 네. 그래서 젖산은 생리적 중간대사산물로 심한 운동을 할 때나 저산소 환경에서 산소 공급이 불충분할 때 생기는 피로물질이다. 젖산이 몸 안에 많이 쌓이면 병이 생기고 결국 죽음이라는 길을 밟게 된다. 그런데 크레이브 박사와 리프먼 박사는 젖산의 피해를 줄여주는 획기적인 물질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식초 속에 있는 구연산 성분이라는 것입니다. 식초가 병을 원천적으로 예방해주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세균 배양액 있죠. 세균 배양액 속에 식초를 조금 탔더니 아니, 세균이 갑자기 왕성하게 증식하고 번식하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차가운 듯이 그래갖고 식초를 넣자마자 산소 소비량과 탄산가스 배출량이 증가해서 세균이 무럭무럭 자라고 번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산소를 흡수하는 우리 몸에도 식초를 투여하면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또 그리고 세포가 무럭무럭 자라지 않을까, 번식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돼갖고 이를 실험으로 입증해 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인류는 인체가 섭취한 영양분이 체내 어디에서 연소되고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체온을 조절하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노벨상 받을만 하시네요. 그런데 그레이브 박사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것을 증명해낸 것이죠. 그래서 크레이브 박사님에 의하면 인체가 음식물로 섭취한 포도당은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와 합작해갖고 연소하면서 생성되는 에너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산소가 되어버리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우리가 생성되는 에너지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암에 걸리는 겁니다. 병에 걸리는 거고. 그 과정 중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면 연소하다가 남은 찌꺼기인 탄산가스와 물이 세포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축적되어서 온갖 질병들이 발생한다. 암을 비롯한 각종 문명병은 모두 산소 부족이 원인이다. 즉 산소가 부족해 영양분이 제대로 연소하지 않고 그 찌꺼기인 탄산가스와 물이 배출되지 못해서 병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식초가 산소 공급을 증대하고 탄산가스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니까 건강에 얼마나 큰 공로자입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식초가 산소 공급을 증대시키고 탄산가스 배출을 원활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에 아주 좋다라는 거죠. 만일 식초가 산삼같이
희귀하다면 식초 한 병에 산삼 만 뿌리 이상의 값어치가 있을 것이다. 네. 산삼, 비싼 산삼 드시지 말고 식초 꾸준히 드시라는 얘기입니다. 크레이브 박사는 수많은 실험 끝에 드디어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얻었다. 그리고 그의 연구 업적은 노벨상으로 입증되었다. 네, 잠시 오늘 결론 한번 내볼까요? 우리는 항상 까마귀 고기를 먹죠. 잠깐 복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초의 그 훌륭한 효과에 대해서 우리 아홉 가지로 정리하셨는데요. 첫 번째, 암에 대한 면역력을 높인다. 두 번째, 밀 누룰 속 펩티드가 간장을 보호한다. 세 번째, 영양분 흡수를 돕는다. 네 번째, 잉여 영양소를 분해해 비말을 막는다. 다섯 번째, 장을 깨끗하게 한다. 여섯 번째, 혈압을 낮추고 동맥경화를 예방한다. 일곱 번째, 우리 몸의 독소를 내보내고 순환시킨다. 여덟 번째, 백혈구의 면역기능을 높인다. 아홉 번째, 자연살균 방부 해독작용을 한다. 네, 이렇게 좋은데 안 먹을 이유가 있나요? 그것도 천연식초 드시면 되고, 요즘 뭐 저도 뭐 애사비 많이 먹었는데 애사비가 좀 사과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올해 초부터 애사비 가격도 거의 두 배 된 것 같아요. 용량은 작아지고 가격은 비슷하고 옛날하고 애사비도 있고 뭐 감식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본인들이 좋은 거 드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꼭 천연 발효 식초여야지 뭐 빙초산이라든가 이런 거 드시면 안 된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천연 발효 식초 어디든 제품인지 요새 되게 많이 나오는데 어디든 제품인지 상관없고 꼭 천연 발효 식초인지 보고 그 오뚜기 뭐 이렇게 뭐 사과 식초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아니니까 그런 거 말고 천연 식초 조금 뭐 값이 나가는 거는 몇만 원도 하고 뭐 값이 좀 적은 거는 1, 2만 원대면 살 수 있잖아요. 그거 안 드실 이유가 전혀 없죠. 네. 그래서 우리 빨리 그렇게 하루에 100mg 드시면서 남성분은 10년, 여성분은 12년 더 건강하게 장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준비한 내용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직 건강만 생각하는 건강 스케치였습니다.